이번 5화에서는 제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메가스톤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비디오가 예전에 녹음했던 비디오를 다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컴퓨터 용량 때문에 지워가지고 원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에딧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떻게 설정해가지고 목소리를 최대한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애지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가끔가끔씩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안 지워진 목소리는 할 수 없어서 양해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디오가 보이시는 거는 주인공이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건방울 시티로 가는 부분에서 라티아스 혹은 라티오스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 루비인데 이게 오메가 루비면 라티아스가 나타나고요. 알파 사파이어이면 해변에 라티오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티오스 혹은 라티아스가 도움을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성우하고 주인공은 이제 라티아스 혹은 라티오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섬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섬으로 들어오면 섬 중간에 라티오스, 오메가 루비면 라티오스, 알파 사파이어면 라티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도중에 이게 뒤에서 이제 그 아쿠아단, 알파 사파이어에서는 아쿠아단, 그리고 오메가 루비에서는 마그마단이 나타나는데요. 마그마단 혹은 아쿠아단을 물리치면 라티오스 혹은 라티아스가 주인공을 따라가고 싶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포켓몬 파티에 추가 라티오스 혹은 라티아스를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라티오스 나이트 혹은 라티아스 나이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디오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포켓몬 파티에 꽉 차가지고 라티오스를 박스에 보내는 과정이고요. 닉네임은 아니오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라티오스 나이트 가 딸려옵니다. 저는 오메가 루비이기 때문에 라티오스 나이트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라티오스 첫 스토리 진행하면서 처음 얻을 수 있는 라티오스 나이트, 그 다음에 라티아스 나이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건방울 시티를 지나간 다음에 나무다리 위에서 성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성우에게서 대봉 스코프를 받고 이제 켈리몬을 잡거나 포획하거나 아니면 쓰러뜨리면 성우가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봉 스코프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스타팅 포켓몬의 메가스톤을 받아요. 전 오메가 루비에서 무장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짱이 나이트를 받았고요. 만약에 아참으로 시작하면 번치코 나이트, 그리고 나무지기로 시작하면 나무킹 나이트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건 버전에 따라 상관없고요. 스타팅 포켓몬을 어떤 포켓몬을 선택했냐에 따라 이제 성우에게서 받는 메가스톤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메가스톤은 폭타 나이트하고 샤크니아 나이트입니다. 이번 스토리 진행하는 거는 델타 에피소드 중에서 나오는 건데요. 피아나가 오메가 루비의 마그마단 혹은 알파사파이어의 아쿠아단을 이제 상대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메가스톤입니다. 제가 지금 비디오에 보여드린 거는 예전에 제가 델타 에피소드를 알파사파이어를 했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아나가 1분 지각했다고 주인공이 뭐라는데요. 여기 스토리 진행상으로 피아나가 이제 아강 리더의 이제 키스톤을 뺏어가요. 레쿠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델타 에피소드하고 생각나시죠? 그러면 피아나는 사라지고 되고요. 소골룡과 그 다음에 피아냐가 사라진 후에 간부가 이제 아강한테서 알파사파에서는 아강한테 메가스톤을 받아가지고 주인공의 샤크니아 나이트를 줍니다. 하지만 오메가 루비에서는 간부가 이제 마적한테서 폭타 나이트를 받고요. 폭타 나이트를 주인공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델타 에피소드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메가스톤입니다.
사천왕을 이기시고 전당 등록을 한 다음에 델타 에피소드까지 마치시면 해안시티로 와주세요. 왜냐하면 해안시티에서 선착장으로 가면 타이드리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타이드리포를 타고 새로운 구역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알파사파이어 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착장 가서 타이드리포를 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배틀 리조트로 가주세요. 배틀 리조트로 가면 이제 버전마다 다르게 다른 메가스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파사파이어 하는데 알파사파이어에서는 폭타나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오메가 루비에서는 제가 여기 지금 이 게임에서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틀 리조트에. 그래서 지금 민진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다 넘어가고요.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메가 루비에서는 샤크니아 나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어디냐? 예, 마그마단에 리더 마저이 보인데요.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스토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화를 넘어가다 보면 이제 마적이 알파사파이어니까 마적이 주인공에게 폭타나이트를 주게 돼요. 제가 그 오메가 루비에 샤크니아나이트 주는 모습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알파사파이어에서 폭타나이트를 받은 다음에 이거 은근 대화가 오래가네요. 이건 제가 오메가 루비에서 이미 공략했기 때문에 알파 사파이어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폭타나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마단에게 폭타나이트 받았으니까 제가 비디오를 넘겨서 오메가 루비에서는 샤크니아 나이트를 얻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이는 비디오는 제가 예전에 녹화한 비디오예요. 이게 제 델타 에피소드 끝나고 배틀 리조트로 가는 공략에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음질 퀄리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주인공이 리더 아강에게 대화를 해서 샤크니아 나이트를 얻는 과정이에요. 오메가 루비에서 아쿠아단이 나타나죠. 배틀 리조트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하여튼간에 알파 사파이어 그리고 오메가 루비에서 폭타나이트 샤크니아 나이트를 얻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배틀 리조트에 도착하시면 이제 해변가를 돌아다녀서 핸섬 아저씨를 찾아주세요. 핸섬 아저씨가 여기서 나온대요. 포켓몬스터 디아루가 펄기아에 처음 등장했던 그 캐릭터죠. 그러면 제가 핸섬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포켓몬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핸섬 아저씨를 찾는 이유는 핸섬 아저씨가 다분히 나이트를 줘요. 이것도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얻는 아이템인데요. 호연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연지방 배틀 리조트 상관없으니까요. 어딨냐. 빨리 넘어가자. 다분히 나이트를 얻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핸섬 아저씨가 사라졌는데요. 핸섬 아저씨를 찾으러 가야 돼요. 제가 핸섬 아저씨가 머무르는 집을 아니까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게 나무다리에 있던 집인데 이거였던가? 생각이 어떤 집인지 자세히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이 집이었던가? 여기 집 맞다. 제일 오른쪽 집이었네요. 그렇다면 핸섬 아저씨에게 대화를 해볼게요. 다분히 나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얻었네요. 그래서 다분히 나이트를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로 진행할 수 있는 메가스톤들은 다 얻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설명해드릴 게 있는데 바로 한카리아스 나이트하고 이제 루카리오 나이트예요. 루카리오 나이트를 얻으려면 제가 이거 비디오에선 공략 못 보여드리지만 루카리오 나이트를 얻으려면 포켓몬 콘테스트에서 모든 마스터 랭크 모든 마스터 랭크를 이제 이기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야인지는 아름다움하고 근사함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도 안 깼거든요? 이 알파사파에서는. 아, 일단 넘어가고요. 다 이거 필요 없고. 제가 콘테스트 처음 들어와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멀 랭크 잠시만. 얘 이 카운터에게 말해야 되나? 아, 똑같구나. 잠시만. 아니다. 그냥 대화하는 것보다 포켓몬으로 보여드리는 편이 더 낫겠어요. 능력치를 본다 해가지고 이게 노멀 랭크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스터 랭크까지 가거든요. 제일 위쪽이. 근데 이렇게 근사함, 아름다움, 귀여움, 슬기로움, 강인함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마스터 랭크를 다 이기시면 루카리오 나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노멀 랭크 아직 다섯 개 분야에서 하나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리고 콘테스트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카리아스 나이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한카리아스 나이트는 이제 되게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포켓몬스터 XY에서 한카리아스를 얻어가지고 교환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편이 훨씬 쉬워요. 시간도 엄청 덜 들고. 왜냐면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 알파사파에서 한카리아스 나이트를 얻으려면 비밀기지 미니게임 있죠? 그 비밀기지 미니게임에서 깃발 1000개, 무려 1000개나 뺏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한카리아스 나이트가 여러분이 많이 찾으시겠지만 굳이 필요 없으시겠다면 노가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카리아스 나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배포로 얻을 수 있는 메타그로스 나이트 하고 그 다음에 라티아스 나이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배포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엔 오메가 루비에서는 라티오스 나이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배포 티켓 배포로 받는 무슨 티켓이 있어요. 그 티켓을 받고 이제 다른 섬으로 이동하면 오메가 루비에서는 라티오스 스토리 진행상으로 라티오스 나이트를 얻었으니까 배포로서는 라티아스 나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알파사파이에서는 라티아스 나이트를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스토리 진행하면서. 잠시만요. 이거 정리 라티아스 나이트가 어딨지? 라티아스 나이트 밑에 스크린에 안 보이네요. 하여튼 간에 라티아스 나이트를 얻어요. 근데 만약에 알파사파에서 제가 그 티켓 배포 티켓을 받으면 라티오스 나이트 그냥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른 이 공략 비디오에서. 그나저나 제가 배포로서는 메타그로스가 있는데요. 이게 배포로 받는 메타그로스는 이로치 메타그로스예요. 저 지금 밑에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메타그로스 나이트가 오는데요. 배포 포켓몬에 같이 딸려와요. 이게 더 이상 배포 이벤트는 끝났지만.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메타그로스 나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포로 얻을 수 있는 메가스톤은 디안시 나이트예요. 디안시 나이트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비디오 위에 링크 노트를 걸어놓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디안시 나이트 얻는 방법 보시면 돼요. 일단 배포 디안시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1편부터 5화까지 그리고 독진북 나이트하고 이제 거북왕 나이트, 디안시 나이트는 다른 공략 비디오에 제가 추가해놨지만 다른 모든 오메가 루비 알파사파에서 1화부터 5화까지 모든 메가스톤 얻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메가스톤이 엄청 많은데요. 차례차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씩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델타 에피소드 뭐 4천원 정당 등록 다 깨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메가스톤 공략 비디오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화에서 제가 기술머신 비전머신 비디오나 아니면 또 뭐가 있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와트빈을 쉽게 얻는 방법 아니면 뭐 노력치 훈련하는 방법 그런 거 공략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어떻게 비디오를 찍을지 계획까지는 안 해놨지만 하여튼 간에 메가 스톤 찾는 방법 비디오 5개 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화에 다른 공략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